안녕하세요, 전남강자입니다. 제 보물 찾고 싱거스에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전남강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0명 돌파 감사 이벤트 그 추첨이 되겠습니다. 와! 자, 그럼 자, 저를 도와줘 뚜뚜 나오세요. 뚜뚜 축축축축축축. 안녕, 난 뚜뚜라고 해. 자, 그러면 추첨해볼까? 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1부터 90까지 숫자 중에 한 개를 적고, 또한 가지는 장난감제가 그동안 리뷰 안 했던, 리뷰해줬으면 하는 장난감을 쓰는 거였는데, 그 두 양식을, 지켜서 쓰신 분이 총 22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 크로사로스는, 하나, 둘, 셋, 넷, 네 분. 자, 패션넷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자, 일곱 분. 그리고 터니메카드 나백작은 총 11분이, 자, 제대로 신청하셨어.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뽑도록 할게. 자, 그럼 첫 번째 선물. 자, 로보텍스 크로사우루스. 자, 로보텍스는 저렇게, 팽이로 변신해서, 로봇이 팽이로 변신하는 그런, 장난감인데, 오, 아주 재밌겠어. 좋아, 누가 저 로보텍스 크로사우루스의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이 기대해줘요. 자, 드디어 추첨의 시간이 왔다. 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빙고 게임기를 신청할게요. 자, 우선 자, 첫 번째 분부터 부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7번을 신청하신 고지라미님. 7번. 7번, 예? 28번 신청하신 위재윤님. 28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8번 신청하신 위재윤님.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건드렸네. 떨어지면은 엄청 고생한다고. 자, 그리고 30번 신청하신 전상민님. 30번. 30번을 신청하신 전상민님. 그리고 39번 신청하신 안치훈님. 39번. 39번. 안치훈님. 얍! 자, 이렇게 총 4분을, 4분의 번호를 놓고서 한번 추첨해볼게.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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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 뚜뚜가 직접 집도한다. 자, 운명의 빙고 게이머 돌아라. 크로사우스의 주인공은, 나왔다. 누가 됐을까? 가슴 떨려. 누가 됐을까? 누가 됐을까? 얍! 로보텍스 크로사우스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9번 신청하신 안치우님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안치우님께서는 잔남강제 이메일 주소로 받으실 상황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장난감제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저 크로사우루스를 공짜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축하드려요. 자,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속상하지 말고요. 다음에 또 신청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추첨을 위해서, 자, 다시 세팅할게요. 세팅하는 거를, 자,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왜냐면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편집 없이 무삭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선물 패션 핸드백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패션 핸드백을 신청해 주신 분은 총 7분. 자, 첫 번째는 자 3번 신청하신 아트 제이스 아트 제이의님 3번. 오, 이얏. 7번 신청하신 곰탱이님 7번. 7번 이얏. 자, 12번 신청하신 민석자님 12번. 12번 이얏. 27번 신청하신 여채서유님 27번. 27번 이얏. 33번 신청하신 영가님 33번. 33번. 33번 이얏. 또 33번 신청하신 이동기님. 이거는 33번 두 명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33번이 나온다면 그 두 분 중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분을 한 명만 뽑아서 장난강자가 판단해서 그분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9번 신청하신 사랑우주님. 39번. 39번. 예. 좋아. 이제 추첨해 보자.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린다고. 자, 여기는 스마트폰이 있는 패션 핸드백. 아주 예쁘죠? 자, 저 선물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지금부터 뚜뚜가 직접 빙고게임기 돌려서 추첨할게요. 이야, 축축축축축축.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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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빙고게임아, 돌아라! 나왔다! 누가 됐을까? 너무너무 떨려. 한번 봐야겠다. 번호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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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번! 33번 신청하신 영가님하고 이동기님이 되겠어. 근데 두 명이 됐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판단했는데 두 분 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판단하기가 애매해. 활동이 두드러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1번과 2번을 해가지고 1번은 영가님, 2번은 이동기님 해서 두 분 중에서 빙고 게임기를 돌려가지고 택하는 거야. 그러면 되겠지? 좋아. 자, 다시 세팅해야겠네. 7번. 3번. 27번. 39번. 12번. 좋아. 자, 1번은 영 아님으로 장난감자가 임의로 정해서 추첨할게. 1번은 영 아님, 영가님. 미안해요, 영가님. 2번은 이동기님. 2번 이동기님. 자, 과연 패션 랩백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피 말린다. 자, 직접 한번 해볼게. 축축축축축축축. 자, 1번이 되면 영가님이 되고 2번이 되면 이동기님이 될 거야. 자, 과연 누가 패션의 백의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자, 기대하시라.
운명의 빙고 게임아 돌아라. 어 나왔다. 누가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해. 자. 스마트폰이 있는 패션의 배 주인공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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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 있지? 어? 없어. 어, 있다. 2번. 자, 2번이니까 이동기 님이 되겠습니다. 이동기 님 축하합니다. 와! 자, 이동기 님께는 자, 장난감제가 무료로 저기 있는 패션백을 보내 드릴 테니까요. 자, 장난감제 이메일 주소로 받으실 상황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꼭 남겨 주세요. 자, 축하합니다. 자, 안 되신 분들 너무 속상하지 말고요. 다음에 또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추첨을 위해서 다시 세팅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오, 오, 다행이다. 오씨,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 깜짝 놀랐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선물. 저기 있는 터닝맥 카드. 나백자! 나백작 드라큘라 파란색인데 터닝맥 카드 지금 최고의 인기 장난감이지? 자 그럼 한번 저 터닝맥 카드 나백자의 주인이 될 분을 한번 찾아볼게. 총 11분이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 우선 7번 신청하신 꼴뚜기 달려라님 7번 얏 그리고 또 7번 선택하신 하다형님 역시 이번에도 이 두 분 중에서 장난감제가 많이 이번에도 그냥 1번 2번으로 해서 1번은 만약에 된다면은 7번이 나온다면 1번은 꼴뚜기 달려나니 2번은 하다형님을 해서 그렇게 뽑도록 할게.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하다형님도 7번을 선택하셨고, 자, 8번을 선택하신 유튜브 민태님. 8번. 8번. 얏. 12번을 선택하신 케빈 변님. 12번. 12번. 얏. 25번을 선택하신 엘리TV 카이완님. 25번. 25번. 25번 27번 선택하신 고고스피드님 27번 27번 얏 44번 선택하신 생쥐님 44번 얏 57번 선택하신 수호신 양띵안티님 57번 57번 예. 67번 선택하신 TV 하이퍼님 67번 67번 예. 88번 선택하신 BJ 파요님 88번 88번 예. 89번 신청하신 초록꽃님 89번 예. 자, 총 2, 4, 6, 8, 10. 자, 11분 신청인데 하나가 중복됐으니까 10개 맞네. 자, 그러면 한번 자, 마지막 추첨을 해볼까? 아, 누가 될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해.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뚜뚜가 직접 한번 추첨해볼게. 터닝맥 카드 나백작의 주인공인데 행운의 구독자는
자, 운명의 빙고 게임아, 도라라! 나왔다! 누가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해! 누가 됐을까? 자. 설명카드, 나백작, 블루의 행운의 주인공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44번 신청하신 생지님이 당첨했습니다. 와! 자, 생지님 축하드려요. 자, 전화권자 이메일 주소로 받으실 상황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자, 전화권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고서 공짜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총 3개의 선물을 추첨으로 당첨을 가렸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저 엄청 큰 바이클론즈 배틀레이스 저 장난감의 행운의 주인공을 밝힐 때야. 자, 이번에는 그동안 한 달 동안 장난감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또 조언도 해주고 많이 활동해주신 그런 분께 자, 감사의 의미로 열심상으로 저 바이클론즈 배틀레이스를 드릴 거야. 자, 지난 한 달 동안 장난감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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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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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현악관제 유튜브 채널 5,000명 돌파 감사 이벤트 열심상은 바로바로 민석장님이 되겠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민석장님! 자, 민석장님은 매번 전락관제 그 동영상이 올라오면은 그 동영상을 다 보고서 그게 길더라도 끝까지 보고서 거기다가 댓글 달아주시고 조언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도움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열심상을 저 바이클런즈 배틀 레이스를 드릴게요. 자, 민석장님께서는 전남강제에 이메일 주소로 받으실 상황과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전남강제가 공짜로 바이크론즈 배틀레이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총 4개 선물을 자, 다 구독자님께 나눠드리긴 했어요. 자, 지금까지 오는데 구독자님들이 없었으면은 장난강제는 결코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장난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장난강제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뚜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을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